한마음 선언이 근현대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여섯 비구니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7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의 첫 주제는 복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이었습니다.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은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해달 스님은 복려관 스님이 창건한 관음사와 성내 포교당, 법정사가 근대 제주불교, 중흥을 견인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사는 제주 항일운동의 발상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복려관 스님의 생애가 지금의 제주불교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복려관 스님을 집행해 주었던 것은 뭐냐? 관음신앙입니다. 그러면 복려관 스님의 관음신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모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아까 1908년에는 안에 계셨는데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고요. 1912년에는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담현당 선경의 선사상,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등 비구니 스님들의 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은영 스님의 생애를 통해 보문종 창종의 의의, 가지산 성남사 이동 스님의 삶과 사상 등 후학들이 기억하는 비구니 선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장 해선 스님은 학술 대회를 맞아 출간한 책 주인공 그냥 갈 순 없잖아에 대해 설명하며 학술 대회를 회향했습니다. 주인공 자성부를 깨달아서 자유인이 되고 세상 만물 만생이 한마음임을 체득하여 우리 모두가 싱그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은 여섯 분의 비구니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한 사불의 종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떠한 격변의 세월을 사셨을지 이 자리에 계신 대중은 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으시면서 오로지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교화하기 위해 힘쓰시고 자비로 이끄셨던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불교 중흥을 이끌어낸 비구니 스님들의 생애가 후학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